시장 전망과 전략 시간인데요.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그러니까 시장의 방향성이 어려울 땐, 예측하기 어려울 땐 뭐를 보는 게 가장 좋냐? 기술적 분석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, 즉 차트가 전부는 아니에요. 하지만 시장을 예측하는데 차트는 아주 중요해요. 그 상황을 객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만드는 것이 차트입니다. 저도 차트스트는 아니기 때문에 뭐 차트만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진 않아요. 오히려 저는 차트 이외에 다른 것들로 종목이나 아니면 업황이나 시장을 판단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. 제가 말씀드릴 때도 차트를 뭐 엄청 강조하진 않았잖아요. 하지만 차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차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.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차트를 이거 지나간 거 아닙니까? 앞으로가 중요하죠. 이렇게 생각하는데요. 그죠? 근데 지나간 걸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겁니다. 지나간 게 없으면 뭘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겠어요? 말이 안 되는 거예요. 그죠?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데, 뭐, 내일 출근하시는 분들, 예를 들면, 내일 출근할 때, 나 벼락 맞을까 봐 무서워서 출근 못 해. 이러신 분 계세요? 거의 안 계시죠? 왜 그럴까요? 일반적으로 벼락을 안 맞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. 그걸 어떻게 알아요? 과거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. 과거 경험은 미래 예측에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차트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. 이 말을 왜 드리냐면, 국내 증시 기준으로는 이제 그 20일 이평선 안착 여부를 보자라는 거예요.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20일 이평선 위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안착을 좀 시켜주면, 그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다음 주에 이제 20일 이평선을 안착시키지 못하면, 그때는 시장이 한 템포 정도 더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20일 이평선은 중요하죠. 생명선이라는 걸로 항상 강조를 드려요. 예전에 이평선 강의에서도 20일 이평선 중요성을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. 이평선 강의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 판단을 할때 중요한 위치입니다. 중요한 위치. 21선 위로 올라오는지 아니면 깨지는지. 이 부분을 보고 시장의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.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. 시장이 어려울 땐 기술적 분석을 보자. 요겁니다. 그래서 다음 주에는 21 이평선 지지 여부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번째는 섹터인데 제가 관심 섹터로는 그 통신주를 가지고 왔어요. 통신주 하면은 재미없는 섹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는 방어주에서 성장주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예전에 한번 정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. 5G 보급을 통해서 ARPU 개선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고요. 또 OTT라든지 여러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죠.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몸값이 많이 높아진 업체들이 어떤 업체예요? 플랫폼 업체예요. 플랫폼 업체.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업체의 몸값이 엄청 올라갔어요.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, 그죠? 그다음에 아프리카 TV, 서울 옥션. 이런 업체들이 뭐예요? 플랫폼 업체예요.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업체예요.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업체의 몸값이 올라갔어요. 왜? 코로나 때문에 물리적으로 못 모이니까. 온라인이나 모바일 이런 데서 모일 거잖아요. 그래서 플랫폼 가치가 높아졌는데, 통신주도 대표적인 플랫폼 업체입니다. 이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신주의 주가가 적게 오르진 않았어요. 꽤 많이 올랐지만, 제 생각에는 이제 추가 상승에 대한 동력도 보유했다라고 봐요. 두 번째는 뭐죠? 배당주입니다. 배당주.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시가배당률 2%에서 4% 정도를 주죠. 예금 금리의 3배, 4배 정도를 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배당주가 가장 강한 시기는 12월이 아닙니다. 몇 월일까요?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봤을 때 배당주가 가장 강했던 시기는 9월에서 10월이에요. 그래서 9월에서 10월달이 배당주를 사기에 가장 좋아요. 시세 차익도 볼수 있고 배당 수익도 볼수 있고, 배당 수익을 안 보면 사서 배당 기대감을 올라갈 때 팔면 시세 차익 볼수 있고, 여차하면 그냥 배당 받고 넘어가면 되고, 그죠? 네, 심플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9월에서 10월 배당주가 가장 강했는데, 지금 9월 중순이죠. 딱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시기예요. 앞으로 SK텔레콤이나 뭐 LG U+, KT 이런 종목에 시장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. 네,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준비한 순서는 또 여기까지입니다. 런앤런, 이번 주도 굉장히 힘차게 좀 달려왔어요. 항상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많이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강의 관련해서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.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꽉꽉 채워올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고요. 이 시간 이후에 저를 만나고 싶다, 또 저의 많은 강의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다, 처음부터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,
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.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.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셔도 됩니다.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네,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.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. 방송이 나가는 지금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. 들어오시게 되면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, 업황, 종목 관련된 내용들 특히 런앤런을 통해서 또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했던 수많은 도움될 수 있는 주식 관련된 강의 내용들 많이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요. 네, 들어오셔서 강의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시장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셨으면 좋겠습니다.